소방사도 따라할 수 있는 소방통신 장비 사용 꿀팁. 무전기는 현장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입니다.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안테나, 채널 조절키, PTT 버튼, 볼륨 조절키, 디지털 아날로그 설정 버튼, 메뉴 버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작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볼륨 조절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 이 다이얼을 조작해 볼륨을 조절합니다. 채널 조절키는 좌우로 돌려 관할 소방서 채널로 변경하면 됩니다. 13. PTT 버튼은 무전 송신 시 쓰는 버튼으로 송신을 원할 때 누르고 삐빅 소리가 난 후 말하면 됩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설정은 P1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됩니다. 일주파는 작전망이라고 하며 현장 대원 간 단거리 무선 통신 채널로 무전 기관의 동일한 하나의 주파수로 무전을 송수신하여 일주파 무선이라고 하며 홀수 채널을 사용합니다. 일주파 작전망의 장점은 현장 단말 기관의 단거리 통신으로 재난 현장 투입 인력 간의 원활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통상 수신 거리는 3km입니다. 단점으로는 현장 수신 거리 외에는 교신이 불가하여 소방본부 및 인근 소방서에서 투입되는 지원 인력과의 정보 교류가 어렵습니다. 이주파는 지휘망이라고 하며 중계국 및 이동형 중계기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 통신 채널로 서로 다른 송수신 주파수를 사용하여 이주파 무전이라고 하며 짝수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주파 지휘망의 장점은 중계소 및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하여 재난현장과 119 종합상황실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지휘작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공유 및 지휘작전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파를 사용하는 현장대원들의 무전사항 청취가 불가합니다. 무전을 송신할 때는 PTT 버튼을 누른 후 적당한 거리를 두어 천천히 말합니다. 상황실, 여기 화재 현장. 급하게 말하거나 마이크 부분에 가까이 말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실, 여기 화재 현장.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PTT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 화재 현장, 여기 상황. 화재 현장, 화재 현장. 소리 울림 및 잡음이 날 때는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무전기 설정에서 AF 억제기 항목 및 잡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상 현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장시간 과충전 및 과방전, 노후,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리튬이온이 기화하게 되어 배터리가 부풀게 됩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내용연소가 없습니다. 통상 2년 정도를 사용하며 부풀어오름 발생 즉시 분리 및 배터리 교체를 실시해주세요. 무전기가 침수된 경우 무전기를 잘 흔들어 스피커 그릴과 마이크 포트 내부에 들어간 물을 모두 제거합니다. 배터리 접촉부가 물에 닿은 경우 배터리 접촉부와 무전기를 모두 닦고 말린 후 배터리를 무전기와 연결합니다. 무전기는 최고 침수 120분까지 방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